네, KB차차차 내 차고 등록으로 편안하게 내차 관리하시면서 또내차 중고 시세도 그때그때 알아보는. 근데 그게 좋은 건지 모르겠네요. 내 차를 중고 시세를 그때그때 알아보면 내차 입장에서는 주인님이 나를 지금 팔 생각인가? 이런 마음이 좀 들지 않겠습니까? 그러겠네요. 그런 의인화 같은 거는 별로 안 하시는군요. 저는 차와 또 대화도 하고 뭐 이러는데, 네, 그런 따뜻한 감성이 너무 없어요. 이 증시 증이 여의도에 계신 분들이 너무 그 감정이 메말랐어. 네, 반성하겠습니다. 예,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여의도에 또 오래 계셨던 유한타증권의 유동원 본부장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합니다. 유동원 본부장님은 고정 팬이 또 있으십니다. 물론 이제 우리 박색 전무님도 고정 팬이 또 있으시지만, 이렇게 또큰 이렇게 무리들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2주 전에 완전히 뭐 분위기 꽝이었을 때, 그때 네, 힘들었죠. 그때 우리 유동훈 본부장님 나오셔가지고, 예, 네, 네, 반전시키셨죠? 뭐 들어와 봐. 뭐 내가 다 막아줄게. 뭐 이런 분위기였잖아요. 네. 네, 실제로 또 그렇게 됐고. 그렇게 네. 됐고, 네. 네, 미국 시장 거의 뭐 이제 신고가 근처까지 다시 올라가고, 네, 하여튼 뭐뭐 존경스럽습니다. 뚝심의 우리 유동훈 본부장님. 네. 자, 그럼 이제 하나하나 또 말씀을 들어봐야 될 텐데, 네. 일단 시작하기 전에 저큰 결론으로 지금 상황 들어가기 좋습니까? 아니면 그냥 유지 정도에, 아니면 조금 안 좋습니까? 저희는 계속 얘기해드렸던 것 같은데, 2주 전에도, 2주 전이었나요? 정확하게 네. 기억이 안 나지만, 네. 그때 8월, 9월, 10월 달에 조정 장세가 있을 수 있는데, 네. 대세 하락장은 아닌 것 같고, 테이퍼링 관련된 이슈 플러스 알파로 하고, 계절적인 요소로서 한 5에서 10% 정도 조정 있을 수 있다. 근데 그게 정말 좋은 기회가 될 거다라고 네. 얘기를 했고, 그 뷰는 그대로 네, 계속 유지시키고. 유지를 하고 있고, 네. 그래서 저희 고객 같은 분들은 대부분 지금, 예, 최근에 쭉 자금을 집어넣고 계시고 있고, 많이 여쭤보시는 게 지금 벌써 바닥 대비해서 나스닥 같은 경우에 6.7% 정도 올라왔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또 너무 늦은 거 아니냐라고 이제 질문들을 하시고, 언제까지 더 넣어야 되냐라고 질문을 하시고 있어서, 네. 저는 뭐 계속 똑같은, 네, 비유가 연말에 이번 달 말까지 네. 또는 다음 달 초까지는 계속 뭐 분할 매수 하시는 게 맞다. 오늘 시장이 별로 안 움직일 것 같은 뭐 그런 모습이니까 이런 네. 날 추가로 매수하는 게 좋지 않나 뭐 이렇게 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뭐그 어느 정도 수익률을 또 기대하는지도 말씀드릴 거고, 또 어떤 시그널을 보고 우리가 다들 지금 걱정하고 있는 이런 부러지는 장, 뭐 대세 하락장 뭐 이런 부분들도 좀 짚어드릴 거고요. 근데 문제가 있는데 이게 지금 화면이 자꾸 꺼지네요, 이게. 노트북의 화면이요? 예, 예, 그러면 나중에 제가 네, 다시 괜찮나요? 조정해 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 뵈니까 이렇게 핑크색 배경이 이렇게 잘 어울리는 또 게스트분이 또 있으셨나 하는 생각이 들 핑크색이요. 정도로, 네, 우리 저 유동 본부장님 뒤에 이렇게 배경 핑크색이랑 참 네. 잘 어울리십니다. 보통 이게 이게 지금 저 보통 멋지지 않으면, 보통 멋쟁이가 아니면 저런 핑크가 잘 어울리기 쉽지 않거든요. 네. 자, 우리 그네 연예계에는 다니엘 헨리, 다니엘 우리 헤니. 경제계에는 다니엘 유. 아, 왜 유동원 본부장님 유동원 본부장님이 다니엘이 진짜 참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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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분이 형제는 아니시죠? 아이고 좀 전무님. 너무 가셨는데. 네, 이거 좀 좀, 너무 갔습니다. 저도 그거는 어떻게 아, 도와드리기가 좀 어렵습니다. 영광입니다. 네, 네니얼 유님께서 그러면 하나하나 한번 시작해도 되겠습니까? 네, 시작하시죠. 네, 이제 되는 것 같아요. 약간 에어컨 좀 줄이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말씀드린 대로 그 이번에 추가로 상승을 할 텐데, 또한 번의 조정이 올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아직 긴 우리가 여행을 간다고 치면, 테이퍼링 이슈 가지고 조정, 그다음에 또 이제 금리 인상을 가지고 한 번에 또 조정, 이제 그리고 나서 이제 정말 제대로 또한번 상승하고, 이제 미 연준이 금리를 다 올렸다. 네. 예. 이제 그러고 나면 이제 좀큰 하락장이 이제 올 예, 머지않아 예, 그런 네. 타이밍이 올 테고, 그래서 이제 그게 앞으로 2년 뒤가 될지, 3년 뒤가 될지, 5년 뒤가 될지 정답은 없고,
계속 우리는 데이터를 체크업을 하면서 판단해야 되겠죠. 네. 그래서 이제 제가 이번 주 방송 만들고 있는 내용 중에서 대부분이 이런 내용입니다. 앞으로 6개월 정도 미국 증시가 제법 큰 폭 상승할 텐데 네. 얼마나 상승할 거고 또 언제 팔아야 되고 이런 부분들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얼마나 더 오를까 하는 부분은 제가 여러 가지 이 모델을 많이 좋아합니다. 네. 네. 과거 때부터 여러 가지 이 분석을 해보다 보니까 시장이 어떤 요소를 가지고 올라가는지 뭐 여러 가지 지표들이 있겠죠. 뭐 PBR이 있던 PER이 있던 뭐 이익 증가율이 있던 뭐 제가 시티에서 리서치 센터장을 할 때 아마 한 28개 지표를 가지고 다 하나씩 이제 시장과 연관성을 갖다가 분석을 했었고 통계를 내보고 두 개 집어넣고 세 개 넣고 아무튼 엄청나게 많이 돌려본 결과 값은 제가 거기서 이제 몇 개를 뽑아서 이제 판단을 하는데 네. 지금 얼마나 더 오를까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몰겐스탠리 있을 때 잔존가치 모델이란 거 리즈주행카 모델이란 거를 잔존가치 모델 네. 그거를 사실 그 몰겐스탠리 픽 팀에서 만들어냈던 겁니다. 네, 그래서 그걸 가지고 이제 우리 한국의 업계에서도 많이 이용을 하기 시작했었고요. 잔존가치라는 것을. 네. 그래서 그걸 가지고 얼마나 더 올라갈지 하는 부분에 있어서 좀 계산을 해볼게요. 자, 우선 미국 나스닥과 S&P 추이를 보시면은 바닥 대비해서 나스닥이 132% 정도 상승을 했었고요. 그다음에 S&P 500이 한 107% 정도 상승을 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나서 지금 조정이 일어났는데 네. 나스닥이 한 7.9% 하락을 했고 또 S&P 500이 지금 5.9% 정도 하락을 했고 이게 고점 대비죠? 네. 네. 또 꺼지기 시작하는데. 네. 화면은 화면은 나오는데. 네. 네. 알겠습니다. 그냥 전 그냥 화면을 보면서 얘기를 할게요. 네. 네. 자, 그래서 이렇게 지금 이제 조정을 받았고 최근에는 바닥 대비해서 한 6.7% 반등을 했어요. 네. 자, 그러면 이게 이제 저희 타임 스케줄인데 안 넘어가네요. 안 넘어갔다. 네. 네. 자, 그 보시면은 이제 테이퍼링 우려 때문에 한 5에서 10% 조정. 그리고 나서 이제 미국 10년 국채 금리가 2% 이상 위로 올라가고 그리고 나서 당장 금리를 올리는 건 아닐 거고요. 한 6개월 정도 좀 기간을 두고 볼 것 같아요. 23년 하반기로 보시는 거예요? 네. 금리 인상을. 본부장님은 네. 안 올릴 수도 있다라고 얘기하셨었잖아요. 네. 뭐 네네. 그건 이제 타이밍은 보고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아니, 올릴 것 같습니다. 이제 올리는데 이제 그 올리는 타이밍이 과거에 이제 그 2013년에 테이퍼링 그리고 2015년 금리 인상 네. 2년에 걸렸죠. 이번에는 2년 정도까지는 안 걸린다 하더라도 네. 뭐 적어도 1년 이상 저는 한 1년 반 정도 보고 있는 거죠. 네, 그래서 2023년 초쯤 되면은 2% 도달할 거고 그다음에 2%에서 계속 오랫동안 한 6개월 정도 이어지면 네, 그때를 전후로 한 번에 이제 금리 인상을 하는 시기에 맞춰서 조정이 또 한 번 제법 크게 올 수도 있고요. 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또 경기가 계속 좋으니까 보통 이제 미 연준이 금리를 올린다고 해서 시장이 꼭지를 찍는 게 아니거든요. 예, 보통 금리를 다 올리고 나거나 제법 많이 올리고 나서 예, 꼭지를 치니까 그러고 나서 이제 굉장히 큰 부러지는 장이 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네. 저희가 이제 운영을 할 때는 사실 주식을 100% 다 들고 갈 수도 있고 주식을 0%로 가져갈 수도 있는데 지금은 100% 다 들고 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네. 네. 그래서 지금 미국 10년 국채 금리 추이를 보시면은 어쨌든 대충 보면은 2022년 말, 2023년 초에 2% 도달. 그리고 2023년 말 정도 되면 한 2.5% 정도 도달. 그러니까 이제 2023년 이 기간 동안에 어느 시점에서 미 연준이 금리를 올리기 시작할 거다. 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네. 장기 금리가 제대로 많이 올라가지 않은 상황에서 금리를 올리게 되면은요, 예, 상당히 어려운 장이 나오고요. 결국은 장단기 금리 차가 빨리 좁혀지죠. 예, 그렇게 되면은 이제 큰 위기가 굉장히 빨리 올 수도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어쨌든 코로나19에 벗어난 지 이제 얼마 안 되는 거고 위드 코로나 이제 겨우 시작하는 거고.
어느 정도 안정을 찾게 만들고 난 뒤에 네. 금리를 건드릴 거다라는 게 연준이 네. 네 그렇게 좀 얘기를 해드리고 근데 있고요. 근데 본부장님 네 차트가 좀 이상한데요. 네 방금 네 10년물 네. 국채 금리 추이인데 네. 2018년 하반기에 네. 3.2%까지 갔었죠. 올라갔었는데 네. 지금 저 차트가 네. 2018년 초에 고점을 치고 네. 2018년 하반기에 금리가 이제 급격하게 이제 떨어지는 네. 걸로 나와 있어가지고 네. 맞는 2018년 네. 10월 초에 3.2까지 올라갔었는데 네 그렇죠. 네. 여기 예, 여기 좀 보시면 3.2 보시면 여기가 3.2. 예, 예, 여기 그게 3, 타임라인으로 예. 보면 2018년. 2018년 상반기에 고점이 나오고 하반기에는 금리가 급격하게 2.5까지 떨어진 걸로 지금 나와 있어서 네 떨어졌죠. 제 기억으로는 2018년 10월 초에 3.2를 찍었던 걸로 기억이 나서 2018년 제가 네. 잘못 본 아니요 여기 보시면 지금 다시 차트를 보시면 네. 여기 지금 2018년 초가 3.2잖아요. 네. 예. 그리고 2018년 말이 예, 거의 2.2%대까지 떨어졌죠. 2019년 들어서서 네. 이제 또 왕창 네. 떨어졌고. 그러니까 이제 2018년이라고 써 있는 저희가 이제 그 시작되는 부분 시작되는 거예요. 네, 시작되는 부분이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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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그렇죠. 되면 네. 맞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래서 자, 결국 그래서 이제 연준은 급하게 금리 올릴 수가 없는 상황일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올리고 싶지 않죠. 올리고 싶지 않다. 네, 왜냐하면 네. 과거에 2011년부터 2018년이 굉장히 긴 사이클에서 괜히 금리 한번 건드렸다가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었고 네. 그리고 계속 디플레이션 압력이 계속 생기고 있었기 때문에 그게 중국발이었던 4차 산업혁명발이었던 계속해서 이 디플레이션 압력들이 있다 보니까 금리는 될 수 있으면 천천히 올리려고 할 겁니다. 네. 네. 어느 시점에서 올릴지는 지금 시장에서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내년 하반기, 그죠? 내년 하반기 뭐 한 4분기쯤 되면 올릴 것 같다. 네. 뭐 이렇게 대부분 얘기하고 있는 거고,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거는 그것보다는 더 뒤에 갈 거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어쨌든 테이퍼링은 시작한다고 얘기했고. 테이퍼링이 끝나는 시기가 내년 상반기 말쯤 됐겠죠. 네. 테이퍼링 끝나자마자 바로 금리를 올릴 거냐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그건 아닐 것 같죠. 당연히 지켜보겠죠. 네. 그리고 또 내년 테이퍼링이 끝나는 시기쯤 됐었을 때 인플레이션 숫자가 어떻게 될지 사실 요즘 약간 조짐은 예, 꼭지가 3분기였고 지금 벌써 4분기에 조금씩 내려오는 추세가 나오고 있는 것 같아 보이니까 네. 또 1.4분기 되면 어떻게 될지 2.4분기 되면 어떻게 될지를 봐야 되겠죠. 저희는 인플레이션은 점차적으로 하향 안정화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네. 그래서 여기서 차트를 보시면은 이게 이제 과거의 골디락스 구간 네. 2015년부터 금리를 올리기 시작해서 그죠? 2018년까지 금리를 올렸습니다. 18년 말까지 보시면 이 구간에 테이퍼링 이슈가 있었을 때 이렇게 살짝 조정을 받았고 그리고 37% S&P 오르고 그 다음에 금리 올리기 바로 전부터 한 6개월 정도의 조정 그죠? 네. 그리고 또 다시 급등 그리고 금리 다 올리고 나서 이제 2018년 그때 하반기 큰 폭의 조정 있었죠. 그게 이제 빠지기 시작했던 때고 나스닥을 보시면 6.7% 조정 59% 상승, 한 20% 하락, 또다시 93% 상승. 그래서 이 전체 사이클로 보면 테이퍼링 이슈가 나와서 조정 이후에 고점까지 S&P는 거의 90% 올랐고, 그죠? 그다음에 나스닥은 거의 150% 올랐다. 그래서 이 정도의 상승은 아닌다 하더라도 어쨌든 추세는 금리가 다 올라가기 전까지는 아마도 네. 증시는 제법 많이 상승할 거다. 그러면 이제 그 상승폭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어떻게 계산을 하는지를 말씀을 드릴게요. 테이퍼링 금리 인상 이거 별로 걱정할 게 아니네요. 그렇죠. 경기가 좋다면. 경기가 좋다면. 네. 네. 그러니까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한 걱정은 이거죠. 네. 경기가 안 좋은데 물가만 오르고. 물가만 오르니까 어쩔 수 없이 미연준이 그냥 울면 겨자 먹기로 금리를 올려야 될 때는 그건 정말 걱정을 해야 네, 되겠죠. 네. 근데 저는 뭐 쭉 보여드리겠습니다만 그렇지 않아요.
경기가 상당히 괜찮고 또 그걸 뒷받침해 줄 만한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고 여기에 기업 실적이 굉장히 좋게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우리는 이 잔존가치 모델을 돌렸을 때 1년에 지수들이 어느 정도 올라갈 수 있는 여력이 생기는지를 항상 계산을 하잖아요. 네. 그랬으니까 2011년부터 쭉 뭐 2009년부터 쭉 2018년까지 상승할 때 보시면 평균적으로 S&P가 16%씩 매년 올랐고 나스닥이 20%씩 매년 올랐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정도의 올라가는 이유가 그만큼 이익을 벌어들이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네. 지금 앞으로 6개월간에 올라갈 수 있는 여력을 저희가 잔존가치 모델로 계산해봤더니 네. 한 요 정도가 나오는 거죠. 앞으로 6개월. 네. 그래서 한 12% S&P, 다우가 한 15%, 나스닥이 한 20% 정도 나온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금리를 올리기 전 한 3개월 내지 6개월 전까지 이 정도의 상승을 먼저 하고 나서 또 조정이 한 번 또 올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아, 23%, 네. 18%. 네. 그다음에 네. 또 이걸 이제 왜 또 이걸 같이 보여 드리냐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매년 늘어난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ROE가 예를 들어서 네. 20%가 창출이 됐어요. 네. 그러면 증시가 20%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이 생기고 네. 또 그다음에 또 20%가 창출이 되면 또 20%가 더해지는 거죠. 네. 그래서 금리를 올리는 시기가 점점점점 뒤로 갈수록 점점점 더 상승폭은 더해지는 거죠. 네. 그렇게 계산하시는 게 맞고 네. 그렇게 계산을 하다 보니까 S&P를 보시면 내년 2, 4분기까지는 뭐 한 10몇 프로 올라갈 건데 만약에 금리를 올리는 시기가 2023년에도 거의 하반기에 간다. 이렇게 계산을 하면 추가로 또 10몇 프로가 더해지는 거죠. 그리고 또 만약에 2024년이다 뭐 이러면 또 계속 또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미국은 어떻게 ROE가 유지가 될지 하는 부분 나스닥으로 또 계산하면 그 폭은 더 크죠. 네. 왜냐하면 지금 나스닥의 평균 ROE가 뭐 거의 25%가 넘으니까 네, 그렇습니다. 네. 자 그다음에 이제 지금 보여드린 거는 이제 ROE와 잔존가치 모델로서의 어떤 상승 여력을 계산하는 거라면 이번에는 우리가 유동성 지표로 미국의 예, 유동성. 예, 제가 한국 시장이 2006년에 2008년쯤 되면은 부러지는 장이 올 수 있다라고 계산을 할 때 그때 썼던 지표가 M2와 시가총액을 계산했던 거예요. 네. 그래서 시가총액 나누기 M2로서 계산을 할 때 어느 정도까지 상승을 할 수 있는지를 판단을 하는 거였는데 네. 지금 미국 유동성 증가율이 안 빠져요. 지금 보시면 M2 증가율이 빠졌다가 지금 이제 다시 올라가요. 그러니까 이건 무슨 얘기냐면 금리를 빠르게 뭐 건드리는 타이밍은 아니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그 숫자를 가지고 이렇게 계산을 해봤습니다. M2 나누기 시가총액으로 계산을 해보면 매년 아까 보여드렸듯이 13%씩 네. M2가 늘어난다. 네. 그럼 당연히 또 지수도 13%씩 추가로 늘어나죠. 매년. 그런 여력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매년 M2 그러니까 그 통화량이 그렇게 늘어나면 그 같은 비율로 증시에도 돈이 들어옵니까? 그만큼 영향을 미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저희가 돌려보는 네. 모델 중에서 네. 또 저희가 만든 모델 중에서 립 모델이라는 게 있는데 그 립 모델을 뭘 보냐면 PBR이랑 ROE랑을 보는데 플러스 네. 알파 여기다가 뭘 집어넣냐면 M2 증가율을 집어넣어요. M2 증가율이 굉장히 릴레이션십이 강해요. 네. M2 증가율이 올라가는 추세에 있으면 그만큼 PBR을 높여주는 효과가 나옵니다. 그쵸, 네. 그 코릴레이션이 거의 0.7 정도 나와요. 네, 네.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M2가 10몇 프로씩 늘어나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또 PBR이 10몇 프로씩 늘어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준다는 거죠. 네. 그래서 그렇게 계산해보면 미국 증시가 앞으로 S&P가 한 17% 정도 그다음에 나스닥이 20% 정도 더 올라갈 정도의 룸이 앞으로 6개월 내지 뭐 1년 안에 일어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고 네. 그래서 이제 저희도 포트폴리오를 그렇게 공격적으로 가져간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보여드렸던 거는 내년 2, 4분기 3월 내지 6월 달 사이에 뭐 단기 고점이 만들어진다 하더라도 그때까지 아까 10몇 프로씩 올라갈 거다 대충 보여드린 거고 네. 그러면 이제 지금
프로님이 여쭤보셨던 그 인플레이션, 네. 테이퍼링 이 우려할 만한 이슈 이건 사실이거든요. 왜 그러냐면 금리를 올려버리면 네. 그때 일시적으로 좀 사람들이 위축하니까 거기에 따라서 단기 조정이 있을 수가 있으니까 그럼 결국은 인플레이션이 어떻게 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겠죠. 네. 금리를 언제 올리냐가 굉장히 중요하니까 거기에 대한 좀 정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오늘 주옥 같은 내용이 계속 너무 많아요. 그 네. 우리 시청자분들도 제가 방금 레지드얼 그 뭐죠? 간조님. 네. 예. 간조 가처 모델. 가처 모델하고 그다음에 뭐 버핏 인덱스로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을 M2랑 M1으로 해석을 해 주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유본부장님 과거의 방송을 보면서 아 이럴 수가 있구나. 저도 그거 보면서 많이 배웠었거든요. 아유, 그리고 방금 ROE하고 PBR이 굉장히 중요한데 유동성에 의해서 그죠? 네. 이 PBR을 높일 수 있는 멀티플을 높일 수 있는 요인이 사실은 유동성인 거죠. 그렇죠. 살 사람이 많아지니까 그 부분도 플러스로 유동성을 더 해야 된다. M1을 더 했나요? M2를. M2를 더 네, M2 요소를. M2가 훨씬 더 영향이 네. 있습니다. 이런 내용은 저 같은 경우는 보면 우리 유본부장님 때문에 우리나라 이 그 데이터에 기반한 시장 예측에 대한 부분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키신 분이시거든요. 그래서 조금 어렵더라도 네. 좀 잘 좀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꼭 들어야 될 내용이다. 예, 예, 진짜 네. 중요한 내용이거든요. 알겠습니다. 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그 결국은 이 인플레이션 숫자가 너무 빨리 치고 올라와 버리면 당연히 금리를 빨리 올려야 되고 예. 그런 예가 기억하시겠지만 2004년부터 2006년에 있었잖아요. 2년 만에 4.25% 올려버리니까. 네. 근데도 그때도 시장은 계속 올라갔어요. 네. 그러니까 금리를 빨리 올린다라는 걸 걱정을 하고 있는데 네. 그 부분에 있어서 얘기는 하고 있으나 시장을 그렇게 흔들 것 같아 보이지는 않아요. 만약 경기가 정말 좋다면. 네. 네. 그래도 그 부분을 걱정하시니까 조금은 그래도 안심을 하시라고 그 인플레이션 숫자가 오랫동안 높게 유지되지 않을 거라는 얘기를 지금 해드리는 겁니다. 네. 지금 이 인플레이션 우리가 분석을 할 때 보통 항상 얘기하는 게 코스트 푸시 인플레이션과 디맨드 풀 인플레이션 이야기 하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비용이 올라가서 인플레이션이 생기는 거. 네. 그다음에 이제 소비 수요가 굉장히 좋아서. 살아나서 인플레이션을 올리는 거. 네. 정말 건전한 것은 당연히 소비가 살아나서. 그렇죠. 그렇죠. 코스트 푸시 인플레이션이 산업재 버블이 일어났을 때 네. 굉장히 안 좋은 모습이었고 스태그플레이션으로 네. 이어질 수 그렇죠. 있으니까 그래서 그때를 보시면은 결국은 이 실업률이 정말 많이 떨어져서 그 실업률이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임금 상승률과 실업률이 떨어진 게 같이 맞물리면서 소비를 굉장히 자극하고 인플레이션이 크게 치고 올라가는 그때가 되고 나면 그때는 이제 정말 거품이 될 수 있는 것이고 그래서 과거에 보시면 실업률 수치를 보시면 닷컴 버블이 붕괴됐었을 때가 4%가 깨졌었어요. 실업률이.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산업재 버블이 나왔었을 때는 4.4%가 깨졌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가 터졌기 전에는 3.5%였어요. 근데 재밌는 거는 확 떨어졌죠. 더. 네. 더 떨어졌어요. 네, 이 현상이고 지금 현재 4.8%니까 네. 저는 어쨌든 4.4% 갈 때까지는 걱정 안 할 거예요. 그렇죠. 예. 네. 근데 이거하고 이거 4%와 3.5% 어느 거로 비교를 해야 되냐. 저는 이걸 가지고 이제 또 생각을 하는데 뭐냐면 노동 참여율이에요. 그러니까 노동 참여율이 낮으면 낮을수록 실업률이 낮아야지만 거품으로 깨지는 거죠. 왜냐하면 노동 참여율이 적기 때문에 이미 벌써 일 안 하는 사람 퍼센트가 많잖아요. 네. 그러니까 실업률이 약간 왜곡이 될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실업률이 과거에 4%에서 4.4%가 어떻게 보면은 이제 시장의 고점을 얘기해 줬다면 코로나19 터지기 전에는 3.5%가 네. 그걸 얘기해 줬다는 거죠. 네. 근데 지금은 그때보다도 더 낮아요. 그럼 이번에는 실업률이 미 연준의 입장에서 네. 도대체 얼마까지 떨어져야지 금리를 건드리겠냐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4.8%의 실업률 가지고는 금리를 안 건드린다. 네. 그러니까 노동 참여율 60일 때 4.몇% 실업률이랑 노동 참여율 뭐 66일 때 뭐 3.몇% 이런 실업률이랑은 두 개가 다르다는 거죠? 다르죠. 왜냐하면 66%라는 것은 네. 전체 인구 중에서 66%가 일을 하고 있는 거고 네. 그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의 퍼센티지가 실업률인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34%는 빼고 그 사람들 가운데 몇 프로? 그게 실업률인 거거든요. 네네네. 아, 노동 참여 인구 가운데 몇 프로? 네. 그러니까 노동 참여 네. 인구가 적으면 적을수록 네. 이미 벌써 실업, 그러니까 일을 안 하는 사람이 실질적으로 실업은 훨씬 더 많다는 거네요. 그런 거죠. 네. 네. 실업률이 설령 뭐 3.5 나와갖고 거의 뭐 완벽한 고용에 가까운 것 같이 보이지만 네. 실제로는 일하는 사람들이 꽤나 많다는 거죠. 그런 거죠. 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이런 노동 참여율을 보고 있으면 사실 실질적으로 어떤 분들은 스태그플레이션을 걱정할 수도 있는 거죠. 그죠? 실업률이 안 좋으니까. 안 좋으니까. 예. 근데 전 그거는 걱정을 안 한다. 왜 그러냐면 지금 이건 이 차트는 그냥 넘어갈게요. 네. 그냥 재택근무가 이 구조의 변화 부분이고요.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냐면 임금 상승률이 그러니까 지금 기본적으로 어쨌든 일하는 인구가 늘어나고 있는 건 사실이거든요. 그런데 여기 보시면은 임금 상승률이 5.5%가 나오고 있잖아요. 네. 근데 이게 기저효과라고 칩시다. 작년에 오늘 안 좋았으니까. 예. 네. 그러면 가장 낮았던 때가 어제 1%죠. 지금 현재 가장 높으니까 5.5. 그럼 두 개를 더하고 그래서 6.5 나누기 2 하더라도 3.25는 나오잖아요. 네. 그럼 3.25% 나올 때가 언제입니까? 요걸 차트가 요게 3%잖아요. 쭉 그어 보면 골디락스 구간이 딱 3% 이상이었어요. 그죠? 그럼 그거는 어느 정도 안정적인 소비 증가율은 만들어 준다라는 거죠. 임금 상승률이 3%대 이상이 나오고 있다면 네. 평균적으로. 그죠? 그런 모습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발표됐던 소매 판매 숫자가 다들 뭐라 그랬냐면 0.2% 빠질 거라고 얘기했어요. 이게 네. 전달 대비입니다. 근데 0.9%나 올랐는데 또 다음 이번 지난달 나왔던 게 0.7% 올랐어요. 네. 그러니까 그만큼 소비를 할 수 있는 기반은 튼튼해지고 있다. 예. 임금 상승률이 있기 때문에. 네. 구조의 변화는 있지만. 그래서 결국은 인플레이션을 좀 더 자극하는 정도의 숫자고 그렇지만 과거 산업재 버블 정도의 인플레이션은 또 아니고. 네. 네. 그래서 지금이 참 어떻게 보면 골디락스 구간보다 더 좋은 숫자들이 자꾸 나올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기업 실적 부분에 있어서는. 네네네. 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유가 부분인데 유가가 이제 컨센서스는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요즘에. 유가. 예, 83달러 연말에 네. 1년 뒤에 90달러 뭐 이런 숫자들을 자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계속 고공행진 한다는 거예요? 네. 그럼 80에서 90까지 이렇게 쭉 간다? 예, 컨센서스. 예, 그러니까 시장의 예측치가 네. 지금 그렇습니다. 그런데 보시면은 석유의 재고량을 보시면은 거의 바닥 찍고 지금 올라가고 있어요. 미국 석유 재고량입니다. 여기에 리그 카운트라는 게 있는데 이건 이제 얼마나 석유를 캐내고 있느냐 하는 거잖아요. 네. 과거에 정말 높았었을 때가 1600개였고 그다음에 2018년 유가 고점 찍었었을 때가 850개였어요. 근데 지금 올라왔는데 445개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공급을 줄여서 만들어 놓은 거죠. 그래서 언제든지 공급을 늘리면 당연히 1600까지 늘릴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컨솔리데이션이 많이 일어났고 이 회사들이 이제 합병을 많이 했고요. 근데 지난 한 주 동안에 리그 카운트가 얼마나 늘는지 아세요? 12개가 늘었어요. 미국 내에서? 네. 네. 12개가 늘었다. 그럼 52주 계산하면 그게 얼마나 됩니까? 500개가 넘는 거죠. 500개 더해버리면 850개 넘어가는 거죠. 네. 그러니까 그만큼 이 가격이 높아졌으니까 좀 더 생산하고 싶겠죠. 네, 당연히. 그래서 미국 현재 시점에서 봤을 때 수요가 늘어나는 건 사실이지만 네. 그래도 결국은 욕심에 당연히 셰일가스 회사들이 공급을 늘릴 거다. 재고량이 늘어나고 있고 그러면 이제 유가가 정말 오랜 기간 동안에 높게 유지가 되겠느냐 하는 거죠. 거기 예전엔 뭐 한 70불 때면 이제 그 셰일 뭐 파는 것이 충분히 괜찮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요즘에는 워낙 사람들이 저 힘든 일 안 하려고 그러고 그래서 네. 또 임금도 많이 올라서 네. 임금을 훨씬 더 많이 줘야 되고 또 바이든 정부에서도 셰일 이거 환경오염 너무 많이 시키니까 못하게 하고 이래서 등등의 이유로 네. 한 90불은 돼야 이게 저 본전될 저 이거 뽑을 수 있는 다시 이 셰일가스 저 추출할 수 있는 그 정도 될 거라고 얘기하신 분들도 계시던데 아 그래요? 그거는 혹시 어떻게? 저는 전혀 안 그런 것 같은데. 아 전혀 아닙니다. 예, 네. 저도 처음 듣는 얘기고요. 네. 지금 안 넘어가시네요. 기업이
누가 얘기한 게 아니라 본인 정프로님 생각이군요. 어쩐지 좀 논리적이지 않고 네. 어쩐지 어쩐지 네, 좀 근거가 없는 그런 아. 얘기라서 제가 도대체 네. 어디서 이런 얘기를 들으셨나 않습니다. 네. 네. 아, 셀가스의 네. 그 비용은요. 네. 그 처음에 이렇게 아까 막 1,600까지 올라갔었을 때 여기 이때가 거의 한 60달러가 넘고 70달러 막 이런 코스트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그때는 한 110불 예, 정도 예. 했었죠. 예.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유가가 그 정도 높았으니까 네. 그래도 70달러 80달러라 하더라도 막 캔 거죠. 네. 예. 사실 그 사이에 작년하고 많이 망했어요. 뭐가요? 그 셰일 업체들이 망했죠. 예, 네. 많이 망했죠. 작년에 시장을 좀 안 좋게 보신 분들의 얘기가 뭐였냐면 셰일 업체들이 이제 발행한 채권 대사채들 망한다. 그것 때문에 뭐 CLO가 뭐 이제 2008년도에는 뭐 서프라임 모기지 관련된 그런 상품이 내관이었다면 네. 이제 셰일 업체들이 망하면서 뭐 그런 얘기들 하고 실제로 많이 망했어요. 네, 많이 망했기 때문에 지금 그 시추 공수가 리그 카운트가 200개 네. 밑으로 떨어졌었어요. 180개까지 떨어졌다가 그래서 저도 이제 유가 전망에 대해서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아서 네. 이 리그 카운트를 찾아봤더니 아직까지 440개인데요. 네. 이게 장치 산업이다 보니까 네. 유가가 오른다고 바로 그 뭐 한 5천만 원 들여가지고 시추공 사가지고 할 수가 없는 거죠. 네. 지금 기업들의 컨솔리데이션, 그러니까 인수합병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서 네. 평균 단가 비용 자체가 그 2014년 15년 이때가 뭐 70, 80달러였다면 네. 2018년 이때는 거의 뭐 한 50달러 미만으로 떨어졌다. 그때 뭐 한 35불까지 떨어졌었어요. 네. 지금도 셰일 업체 네. BP가 네. 네. 지금도 이제 거의 뭐 40달러 정도 수준이면 충분히 BP가 네. 되는 거니까 네. 80달러 수준이면 두 배니까. 당연히 그쵸. 리그를 늘리고 싶은 욕구가 생기겠죠. 네. 그리고 부채도 좀 끄고 싶을 거고 네. 뭐 인수합병하면서 돈도 썼을 테고 네. 뭐 게다가 요즘에 탄소 배출 제로 얘기 계속 하고 있는데 이거 지금 얼마까지 우리가 해먹을 수 있지? 이런 걱정들을 할 테니까 기본적으로 지금 그런 상황일 겁니다. 예. 그렇다면 유가가 계속 고공행진을 아주 오랜 기간 하기에는 좀 어렵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네. 자 그래서 지금 보면은 미래 5년 인플레이션 예상치 숫자가 과거에 이제 2.9%대 이게 이제 금리를 빨리 올릴 때입니다. 그 다음에 또 이 중국에서 엄청나게 설비 투자를 많이 늘릴 때 네. 이때 또 2.9%였고요. 네. 지금 현재 이제 2.4%입니다. 그거보다는 좀 낮고 근데 어쨌든 2018년 숫자보다는 높아지기 시작했죠. 네. 그러니까 그때보다는 인플레이션도 높을 건 인정해야 되겠고 그렇지만 과거 아주 이 산업재 버블이 일어나고 막 이럴 때 하고는 좀 다르다, 더 낫다라고 생각하는 거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생산자 물가지수는 8.6%가 나오고 있으나 네. 지금 시장의 실질적인 전망치는 많이 떨어질 거다. 예, 앞으로 1년이 지나면 예, 이렇게 지금 예상이 되고 있고 또 소비자 물가도 지금 5.4%가 나오고 있으나 1년이 지나면 이렇게 많이 떨어질 거다. 2점 몇 수준으로? 예, 2.6까지가 곧 그다음에 1년이 지나고 나면 1.9%까지 아, 떨어질 거다. 이렇게 지금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네. 만약 이게 사실이라면 네. 테이퍼링 끝나고 나면 미 연준이 정말 한참 기다렸다가 예, 금리를 올릴 수도 있습니다. 네. 그거는 그때 가서 지켜보자는 거죠. 아직 지금 테이퍼링 만 얘기를 하고 있는 거니까 네네. 너무 걱정을 하지 말자라는 말씀을 드리겠고 원래 이제 미국이 물가가 보통 뭐 한 2% 뭐 2점 몇 프로 요 정도 쭉 하다가 네. 작년이 워낙 이제 저 훅 떨어져 갖고 이번에 5% 나오고 뭐 이러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네. 기저효과 때문에 네. 그렇죠. 과거의 골디락스 구간 우리가 그러니까 인플레이션 낮게 나오고 네. 성장률도 안정적으로 나오고 이럴 때 그때 시장이 굉장히 많이 올랐던 그 구간이 2011년부터 2018년 이 시기인데 그때 평균 인플레이션이 1.8% 그 안 됐어요. 네. 그러니까 지금 저는 그거보다는 더 높을 거라고 생각해요. 네. 평균 저희가 어떻게 생각하고 있냐면 2.5% 정도 그 정도까지는 나올 것 같아요. 네. 네. 그만큼 여러 가지 이제 여태까지 과잉 설비 투자가 옛날엔 정말 많이 일어났던 것을 해소하는 구간이었고 요즘은 많이 해소가 돼서 사실 보면 설비 투자가 매출에 차지하는 비중을 보시면 정말 오랜 기간 동안에 워낙 그 옛날에 많이 써 해가지고 오랜 기간이 걸렸거든요. 그래서 그렇죠.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저는 사실 인플레이션이
2017년 뭐 이럴 때보다는 좀 더 높게 나올 거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만 네. 옛날보다는 낮게 나올 거다. 대충 중간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이 우리가 또 스태그네이션이라고 하는 경기 침체가 일어날 걱정을 하는 이유는 스태그네이션. 예, 그러니까 네. 경기 침체, 경기가 둔화돼서 계속 떨어질 거라고 얘기하는 이유는 그만큼 아까 임금 뭐 이런 얘기까지 하지만 저는 또 다른 지표들도 보죠. 그게 여신 증가율이에요. 대출 증가율이 높으면 경제 성장률이 빠르게 떨어지질 않아요.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네. 예. 어쨌든 간에 대출을 해주면 경기는 돌아가죠. 예.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빠르게 떨어졌었어요. 대출 증가율이, 여신 증가율이. 그래서 거의 4%대까지 떨어졌습니다. 그럼 4% 정도까지 떨어지면 좀 걱정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경제 성장률이 높게 나올 수가 없거든요. 네. 예. 근데 이제 최근에 쭉 올라오기 시작해서 지금 이제 7% 정도까지 올라왔어요. 7% 정도 여신 증가율이면 경제 성장률 3, 4%는 충분히 나옵니다. 아, 그렇네요. 아, 여신 증가율이. 네. 그래서 너무 이 성장률이 급둔화할 거라고 걱정하실 필요가 없는 게 임금 상승률이 5.5%가 나오고 네. 여기에 여신 증가율이 7%가 나오고 있는데 네. 그러면 미국의 경제 성장률은 장기적으로 3% 이상은 계속 나올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신 증가율이라는 게 결국 돈 빌린 사람들 대출을 해줘서라도 경기는 활성화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돈을 빌리고라도 내가 뭘 사업을 하겠다는 마음이 있으면 그만큼 경기는 좋죠. 괜찮다고 판단을 한다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러면, 자 그래서 네.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게 앞으로 매년 어느 정도 오를 수 있는 여력을 갖고 있는지 그다음에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계속 걱정을 하고 계시니까 네. 그 부분에 있어서는 좀 내려놓자라고 얘기를 했고 그럼 계속 좋은 얘기만 하는 거니까 언제 팔아야 되냐 이런 질문들 많이 하시니까 네. 예, 그럼 언제 팔아야 되는지 매도 시점 알려주십니까? 예, 뭐 여러 가지 지표를 보면서 판단하자 네, 좋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네. 자, 우선 첫 번째는 빅스 지수입니다. 빅스. 네, 빅스라는 건 이제 S&P 500의 변동성. 네. 얼마나 네. 변동성이 심한지 보시면은 2008년도에 버블이 깨지기 전에 어느 정도까지 내려오냐면 10까지 내려와요. 10이 깨지기도 내려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큰 폭의 폭등을 하고 이게 이제 대폭락장이 온 거죠. 아, 그래요? 또 보시면은 계속 뭐 중간중간에 올라갔다 내려갔다는 하지만 10% 15% 조정이 있지만 계속 떨어지는 거죠. 그러더니 또 계속 10 밑으로 한참 있어요. 그죠? 그리고 나서 이제 결국 부러지는 장이 나온 거죠. 지금은 내려오고는 있는데 아직까지 거의 안 갔죠. 아, 그러네요. 네. 네. 그래서 16에서 20 지금 왔다 갔다 하고 있고요. 앞으로 추가적으로 더 내려가서 저는 언제쯤 걱정하기 시작할 거냐면 네. 그래도 12는 봐야지. 네. 네. 10까지 내려오면 정말 그때는 상당히 걱정 많이 할 거고. 아, 네. 빅스 12쯤 찍으면 그때부터 좀 도망칠 네. 준비. 조심조심 네. 할 거고요. 근데 이거 하나만 보지 않을 거예요. 지금부터 계속 6개를 보여드릴 겁니다. 네. 네. 두 번째는 요거는 이제 그 공포와 탐욕 지수라는 거고요. 네. 제가 몰겐 스탠리에 있을 때 저희 그 글로벌 전략 헤드가 프로파리 모레라고 해서 공포 탐욕 지수를 만들었었어요. 그거를 아마 이 CNN에서 예. 아마 그걸 가지고 와서 예. 또 자기 걸로 또 만들었을 거예요. 좀 다른 걸 집어넣고. 그래서 한 7개 지표를 집어넣고 네. 평균적으로 시장이 얼마나 탐욕스러운지 시장이 얼마나 공포에 있는지를 판단하는 겁니다. 네. 뭐 풋콜 레이쇼라든지 뭐 세이프 그러니까 아주 그 정부채에 대한 어떤 자금 흐름이라든지 뭐 아니면 이 주가의 흐름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다 집어넣고 모델들을 돌립니다. 근데 감사하게도 이건 우리가 돌릴 필요가 없고요. CNN에서 공짜로 맨날 볼 수 있으니까 매일매일 보시면 돼요. 예, 여기 이 사이트에 들어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보면 80 위로 올라섰을 때는 한번 팔아야 되는 거에 걱정하실 수가 있고요. 80. 네. 네. 그럼 그게 이제 그만큼 이제 그리드, 그러니까 아. 예, 너무 욕심이 많이 들어갔다, 네네네. 탐욕이다라는 거고. 지금이 몇이라고요? 지금 55 정도까지 올랐습니다. 아, 55. 네. 20까지 떨어질 때는 매수. 매수. 네. 그러니까 요걸로 판단을 하는데 네. 저는 지금 80까지 가야지 걱정할 거다. 네. 아직은 걱정 안 한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게 장기적인 얘기입니다. 네. 사람들 80쯤 되면 또 요거 보고 걱정하니까 한 75쯤 여기 요럴 때 보면 그렇죠. 아, 여기 뭐 살짝 네, 밑에 남들보다 조금 일찍 저는 가겠습니다. 네, 그럴 수도 네.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지금 현재 이 수준은 중립이거든요. 네, 네. 그래서 걱정하지는 않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아까 M2 증가율 얘기했잖아요. 네. 그게 이제 시장을 영향을 미치는 가장 네.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인데 보시면 이제 닷컴 버블이 붕괴될 때 보면 M2 증가율이 이렇게 떨어졌죠. 10% 위에 가지도 못했고요. 이렇게 떨어졌습니다. 이렇게. 그다음에 금융위기 터졌을 때도 계속 밑에 있었어요. 진짜 돈 많이 풀었네요. 네. 그다음에 여기도 보시면 이렇게 떨어질 때, 그렇죠? 근데 지금 확 올라가 있고 네. 이 정도가 떨어졌다고 걱정들 하시는데 과거의 고점보다 높아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뭐 절대 금액으로 이렇게 따져보면 저건 이제 증가율이니까 저렇고. 네. 어마어마하게 늘어났을 거 아니에요 지금. 네. 그죠? 그러니까 지금 돈에 여유가 많다라는 거죠. 네. 네. 그래서 이 숫자가 막 떨어져서 요 선을 떨어 밑으로 내려오면 그때 걱정하자. 아 그때 걱정하자. 네. 그래서 M2 증가율 한 자릿수 네. 7%대 뭐 이 정도는 내려와야지 뭐 걱정해야지 지금 아, 벌써 걱정하냐 아직 이르다. 네. Too early. 네. 그 다음에 이제 많은 분들이 지난주 지지난주 막 얘기했던 게 경기 선행 지표예요. 아, 네. 다들 막 꺾여 내려왔다. 막 네. 이게 터닝 포인트다. 팔아야 된다. 뭐 이렇게 아. 얘기를 하는데 여기 보시죠. 아니 꺾여서 내려온 적이 한두 번입니까? 뭐 왜 그럼 이때는 계속 올랐을까요? 그렇죠. 네. 그게 이 속도가 중요해요. 네. 속도가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깨지는 장이 나올 때는 정말 확 떨어져요. 확 떨어져요. 그리고 당연히 100 밑에 가야 돼요. 이제 겨우 이렇게 살짝 이때는 이렇게 올랐다가 내렸다가 밑으로 내려갔다 올랐다 이런 식으로 계속 이게 골디락스 구간이잖아요. 이게 그렇죠? 자 지금 이렇게 올라왔고 또 이걸 재현할 수가 있어요. 살짝 꺾이는 거죠. 네. 100 위에서. 그래서 여기서 그냥 이렇게 놀고 있으면 사실 경기 선행 지표를 가지고 시장이 꺾였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100 이하로 내려왔었을 때 그때부터 좀 걱정을 할 거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네. 100이 왜 중요하냐면 네. 그건 아시죠? 100 이상이면 경기 확장. 100 이하면 경기 위축. 네. 그러니까 자, 그다음에 이제 중요한 거는 결국 실적이에요. 네. 잔존 가치 모델도 그런 걸 가지고 판단을 하는데 우리가 돌리는 모델상으로 지금 상승 여력이 아직도 많이 남아 있다고 나오고 그다음에 ROE가 지금 20%나 되고 선진국 전체 평균이 그다음에 신흥국이 보시면 ROE가 14%가 되고 상승 여력이 17%가 나옵니다. 네. 그러니까 아직까지 두 자릿수의 상승 여력이 남아 있다라는 게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지금 이익 전망치를 보시더라도 이익이 많이 떨어질 거예요. 전망이. 그러니까 실적 증가하는 폭이. 그렇지만 또다시 올라갈 거라고 예상이 좀 되고 있어요. 예. 그다음에 이게 이제 지금까지 발표된 3분기 실적이었어요. 네.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던 게 지금 딱 타이밍이 한번 흔들기 딱 좋았다. 왜 실적이 발표 안 됐으니까. 2, 4분기 실적까지 나올 때는 정말 너무 숫자가 좋으니까 8월 달도 원래 빠졌어야 되는데 땡겼어요. 그죠? 빠뜨렸다가 또 땡겨버렸단 말이죠. 8월 달 계속 실적이 나오니까 2, 4분기가. 네, 네. 그래서 이제 9월 달에는 이제 실적 더 이상 안 나오니까 앞으로 안 좋을 거다고 막 얘기하면서 빠뜨렸단 말이죠. 근데 그게 멈추는 순간이 언제입니까? 당연히 3, 4분기 실적이 나오기 시작했는데 좋게 나와버리면 네. 이제 더 이상 못하는 거죠, 그걸. 그렇네요. 예. 그게 바로 지난주부터였던 거고, 그 실적이 발표되기 시작했는데, 지금 S&P 500 기업 중에서 지금 한 8%, 오늘까지 한 10% 되는 것 같아요. 발표를 했어요, 실적을. 네, 네. 이미. 그 중에서 또 다시 81%가 또 좋게 나와요. 네. 이건 뭐, 80% 이상이 실적이 예상치보다 높게 나온다는 건 그럼 계속 좋다는 얘기예요. 네. 게다가 또, 이 폭은 또 너무한 거잖아요. 지난번에 또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2, 4분기 실적이 거의 한 80%대 후반 예상치보다 더 좋게 나왔고 네. 상승폭은 예상치보다 얼마나 더 높게 나왔냐면 한 17% 정도 높게 나왔어요. 그것도 정말 역대 최고치였거든요. 네. 근데 지금이 역대 최고치는 아니에요. 그렇지만 과거 평균 대비해서는 엄청나게 높아요. 예상치 대비해서 지금 15%나 높잖아요. 지금. 네네네. 게다가 3분기 이익 증가율 자체만 놓고 보더라도 작년 3분기가 나쁜 해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작년 예, 코로나 3분기가. 예, 기저가 뭐 예, 기저가 아주 나쁜 것도 아니었는데. 30%나 늘고 있어요.
사실 저희도 아침 회의 때마다 예. 미국 기업 실적 발표한 거 다 아침마다 네. 모니터링하고 체크하거든요. 좀 부러워요. 그러니까. 네. 사실 작년 3분기, 4분기 보면 우리나라 시장 코스피의 상승률이 작년에 코스닥도 그렇고 미국 시장보다 더 좋았었거든요. 왜냐하면 아, 코로나로 이렇게 망가졌는데 경제가 망가졌는데 수출로 먹고 사는 한국이 괜찮을까 했는데 오, 기업 실적이 엄청 좋게 나왔던 거죠. 19년보다 오히려 좋게 나왔으니까. 네.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그렇게 주가 상승이 강했던 이유가 되는데 최근 2022년에 대한 어닝 전망치가 코스피는 꺾였어요. 그렇죠? 내년 영업이익 기준으로는 255조 정도 예상하다가 지금 252조. 왜냐하면 반도체가 좀 안 좋다 뭐 이러니까 꺾였는데 미국 S&P 500의 이익 전망치는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꺾일 줄은 몰라요. 어떻게 보면 페드가 풀어준 달러를 제일 먼저 가져가는 기업이 어쨌든 미국 기업일 거니까 뭐 그런 생각도 드는데 지금 그래도 이 비용이 늘어나는 부분을 네. 애널리스트들이 굉장히 보수적이에요 사실. 네. 예, 미국도 여전히 1.4분기가 영업 마진율이 제가 기억하기에 12.8%. 네. 2.4분기가 13.1% 또 올랐어요. 네. 그때 계속 비용이 올라가는데도. 네. 그리고 이제 사실 3분기가 비용이 제일 많이 올라갔죠. 인플레이션 제일 높게 나왔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영업 마진이 떨어질 거라고 예측을 했고 전망치가 얼마로 떨어질 거라고 예측을 했냐면 13.1에서 12.1로 떨어질 거라고 예측을 해놨단 말이죠. 네. 근데 지금 12.3이 나오고 있어요. 아. 그러니까 떨어지는 건 떨어졌는데 너무 과하게 예. 예. 그러니까 시장 전망치가 지금 예, 또 나오는데 예측이 더 낮게 나왔다. 예측이 낮고 실질은 더 높게 나온다. 높게 네. 그러니까 결국은 3, 4분기 실적 계속 발표하는 시기에 나 지금 현금 많이 들고 있는데 왜 지금 너희가 놀리고 있지? 이렇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시장이 미국 시장이 네. 제법 큰 폭을 상승할 수가 있다. 네. 물론 금리가 이슈이긴 한데 네. 그래서 그 금리를 한번 볼게요. 네. 왜 제가 이 최근에 나타난 현상 중에서 어제 금리 제법 올랐어요. 네. 60년 국채 금리가 네. 예, 1.5에서 1.64까지 갔죠. 그렇죠. 올랐어요. 그런데 네. 나스닥이 어제 올랐죠. 올랐죠. 네. 강하게 올랐죠. 왜? 상당히 많은 분들이 나스닥은 금리가 올라가면 팔아야 되고 가치주로 넘어가야 되고 뭐 계속 그 얘기들 하셨는데 왜 그러냐면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실적이 좋게 나오면 ROE가 안 꺾인다고 생각한다면 네. 현재의 미국의 나스닥의 ROE가 25%예요. 네. 그래서 25%인데 미래도 25%로 안 꺾인다고 생각하십시다. 네. 그러니까 가정을 하는 겁니다. 근데 금리가 지금 1.5%에서 앞으로 네. 우리 지금 계속 얘기하는 게 뭐예요? 2.5%까지 뭐 이 정도로 얘기하고 있는 거죠. 네. 2.5% 정도까지. 그럼 1%가 늘었다고 가정을 합시다. 근데 우리가 모든 밸류에이션을 구할 때 예측을 할 때 보통 저희는 이제 잔존가치 모델을 계산할 때 네. ROE에서 금리를 뺀 숫자를 가지고 그렇죠. 그게 네. 초과 이익을 창출하는 걸 계산을 해서 네. 적절한 PBR을 계산하는 거예요. 네. 그러면 1.5에서 2.5로 갔다고 해서 ROE가 안 꺾여 내려오면 그 갭의 차이는 얼마나 변하는 거냐 해보면 23.5에서 겨우 22.5로 떨어지는 거란 네. 거죠. 겨우 4.25% 떨어지는 거란 말이죠. 네, 네, 네. 그러면 이걸 생각한다면 당연히 나스닥은 더 올라갈 수 있는 거죠. 만약에 나스닥의 ROE가 25%가 아니라 네. 10%대로 떨어졌다. 네. 떨어질 거다라는 예측이 들어간다면 네. 그때는 당연히 팔고 나와야 되겠지만 아, 나스닥의 ROE도 보면 너무 부러운 게 우리나라 코스피의 ROE가 어느 정도인지 아세요? 코스피 ROE? 네. 한번 또 맞춰보세요. 아하, 찍는 거 잘하시잖아요. 예, 예. 제가 볼 때는 네. 16 가겠습니다. 아이, 공부 안 하셨네. 공부 안 하셨네. 여기서 아 그래요? 네. 얼마야? 40? 아 얼마 전에 잘 맞추셨는데. 몰라요. 나. 우리나라 ROE가 코스피 네. ROE가 지금 9.9 뭐 10%가 예, 살짝 10 살짝 넘었다가 예. 막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아 그래요? 예, 우리나라 ROE가 너무 낮아요. 너무 낮아요. 아 그럼 안 되죠. 예. ROE가 너무 낮습니다. 그러면 10도 안 된다? 나 이건 투자 못 해요.
투자 못해요. 이렇게 해서 난 투자 못하죠. 아로이가 10도 안 되면 어떻게 그래. 미국은 투자는 하고 계십니까 그럼? 전 지금까지 뭘 투자해본지는 모르겠어요. 아, 아로이가 10이 안 돼요. 우리나라가 지금 코스피가. 네, 많이 올라온 거예요. 많이 올라온 거예요. 올라온 게 올라온 게 10이 안 돼? 이 무슨 사업을 이렇게들 하시나 그래? 이건 안 됩니다. 문제 있죠. 예. 네. 네. 예. 이런 거는 아유 한번 혼꾼형을 좀 내야 될 것 같은데요. 기업체 CEO들 한번 소환할까요? 아, 그만큼 수익이 생각보다 안 났다는 거죠? 그거에 좀 디테일하게 들어가기 시작하면 네. 네. 뭐 밑도 끝도 없고 밑도 끝도 없고 네. 욕도 많이 먹을 것 같고 네. 네. 기업들이 싫어할 거고 네. 네. 알겠습니다. 네. 네. 저는 그래서 미국 얘기를 하겠습니다. 네. 네. 자, 그다음 이제 마지막으로 지표를 봤을 때 우리가 언제 대세 하락장이 큰 부러지는 장이 올 거라고 얘기를 하냐면 네. 과거에 오랜 기간 동안 은행을 보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장단기 금리차 10년 빼기 2년이 마이너스로 가고 나면 마이너스를 찍고 나면 걱정을 한다. 물론 이렇게 떨어질 때 걱정을 할 수도 있습니다. 네. 그렇지만 그거는 대세 하락장이 생기는 건 아니고요. 보통 장기금리와 단기금리가 0% 밑으로 떨어지면 당연히 1년 뒤에 경기 침체가 제대로 올 수 있을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아니 전에 한번 역전되지 않았었어요? 됐죠. 여기. 네. 2019년인가 아, 됐었죠. 아니 2019년이었나요 그게? 네. 네. 이번에 코로나 터지기 전에. 터지기 전에. 아 그래요? 네. 그래서 금리 내렸잖아요. 네. 그래서 다시 올라갔죠. 네. 아, 자 역전이 되면 자, 왜 그럴까요? 1년 혹은 뭐 1년 반 후에 위기가 오는가. 자 더 이상 퀴즈는 없습니다. 아 없어요. 네, 빨리 이제 네, 간단해요. 우리가 왜 장단기차를 볼까요? 일드 커브가 네. 그 인버스가 됐다, 플랫닝이 됐다, 0이 됐다, 뭐 반대로 갔다. 이게 네. 무슨 얘기냐면 은행이 대출을 안 해줘요. 은행이? 아 돈을 빌려줄수록 손해예요. 아 그러네요. 장단기가 제로면 그렇네요. 그렇죠? 네. 단기금리가 더 비싸고 네. 장기금리가 더 낮으니까 대출 안 해주죠. 어. 대출 안 해주면 어떻게 됩니까? 아까 말씀드렸죠. 경제성장률이 마이너스로 또 그래서 1년 뒤는 폭락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숫자를 볼 겁니다. 네. 네. 적어도 플러스이면 이런 거죠. 은행의 제가 CEO라면 네. 미국계 은행의 CEO라면 장단기 금리차가 그래도 한 0.3, 뭐 0.5 이 정도 되면 그냥 대출을 왕창 더 늘려가지고 마진이 있으니까. 네네. 그래서 그 전체 매출을 늘리겠죠. 네. 내가 보너스 더 받아야 되니까. 네. 물론 뭐 밸런스가 어떻게 되든 말든 간에. 네. 근데 할수록 손해면 네. 절대로 안 늘리겠죠. 네. 갑자기 확 조이게 되는 거죠. 처음 알았네요. 예. 그래서 그거를 생각한다면 네. 지금 1.18이고 예, 더 올라가잖아요 지금. 그럼 이거는 아까 대출 증가율이 이렇게 올라가고 있잖아요. 계속 올릴 거예요. 스티프닝. 예, 계속 올릴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미 연준이 금리를 올리기 시작하면 네. 당연히 이제 점점 플래트닝 되는 거고 그게 네. 0%까지 갔었을 때 그때 다 팔고 나오자. 아, 네. 0 근처 가서 팔아도 늦지 않다. 늦지 않다. 네. 또 진짜? 추세 자체가 아직도 올라가고 있는데 왜 걱정하냐 이거죠. 나트월리. 네. 그래서 여태까지 6가지 지표를 봤었을 때 네? 그런 것을 다 복합적으로 보시면서 네. 예. 뭐 하나만 보지 마시고 네. 다 보시면서 6개 중에서 한 3개가 일어나 버렸어요. 그때는 이제 굉장히 조심하겠죠. 저는 그렇죠. 무조건 롱숏을 하겠죠, 그때. 네. 마켓 익스포저는 0으로 만들고 종목만 사고 이렇게 하겠죠. 그렇게 전략을 짜신다 이거죠. 여섯 개 이 시그널 가운데 몇 개가 그 중에서 또 어떤 성격을 가진 애들이 네. 지금 숫자를 보이느냐에 따라서 네. 하, 이겁니다. 네. That's right이에요. 네. 자 그러면 네. 여태까지 시장이 얼마나 더 상승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인플레이션에 대한 걱정은 좀 덜하고 그럼 언제 빠질 때 뭘 보고 때려야 되는지 네. 얘기했다면 그럼 지금은 올라갈 거니까 네. 도대체 뭘 사야 되냐 네. 예, 포트폴리오 구성을 좀 해보겠습니다. 네. 포트폴리오 구성은 이렇게 네. 해놨습니다. 스피디하게 가보겠습니다. 네.
요거로 바로 마무리할게요. 네. 글로벌 포트폴리오 구성은 성장주 60에서 70, 가치주 30에서 40 정도로 가져갑니다. 이거는 골디락스가 일어났던 2011년부터 2018년보다는 훨씬 더 성장주 비중이 낮아요. 그때는 저희 거의 90% 성장주였습니다. 왜 그러냐? 네. 그만큼 인플레이션을 좀 더 높게 보고 있고 그에 따라서 우리는 가치주와 인플레이션 관련주들의 비중을 제법 가져가야 된다 네. 정도로 보시고요.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은 계속해서 4차 산업혁명 시대고 그래서 디플레이션, 그러니까 인플레이션 낮춰주는 효과가 계속 일어나기 때문에 그래도 성장주 비중이 더 높아야 된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그 안에서 구성은 성장주 중에서 반도체, IT, AI 뭐 이런 쪽 전체적으로 한 25%, 그다음에 이제 바이오나 헬스케어 쪽을 한 15% 정도, 신재생에너지 쪽을 한 20% 정도 가져갑니다. 만약에 이거는 60%로 잡았을 때 이 숫자고요. 70%로 잡으신다면 조금씩 더 하시면 됩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글로벌 포트폴리오 중에서 가치주 비중은 30-40%라고 보면 이 안에서는 산업재 10%, 네. 화석연료, 그러니까 에너지인데 신재생에너지가 아니라 뭐 쉘가스든 뭐든 예, 5%. 원자재 5%, 소비재 10%, 금융주 10% 정도를 가져갑니다. 그 다음에 중소형주를 경기 민감주라고 해서 들고 가긴 하는데 네. 20% 이상은 안 올립니다. 중소형주가? 네. 근데 한국에 투자하시는 개인 투자자들은 100% 중소형주를 많이 하시기 때문에 네. 정말 조심하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네. 저거는 미국 주식 기준으로 중소형주죠? 네. 심지어 그러면 시총은 한 얼마로 생각하면 됩니까? 중소형주 1조 미만입니다. 우리나라 돈으로 1조 미만. 네. 미국은 뭐 애플이 뭐 2,500조, 700조 네. 이러니까 네. 중소형주 예. 1, 2조도 중소형주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네. 네. 우리나라는 1, 2조면 네. 대형주 뭐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네. 아무튼 그리고 경기 민감주를 자꾸 이제 헷갈리시면 안 되는 게 성장주가 경기 민감주일 수도 있고 가치주가 경기 민감주일 수 있어요. 네. 네. 그래서 이거는 이제 그 데피니션, 그러니까 정의가 틀린 거고요. 예. 그러니까 성장주, 가치주를 구분하는 거고 이거는 예. 이제 경기 민감주는 성장주일 수도 있고 가치주일 수 있기 때문에 네. 지금은 경기가 좋아지는 사이클에 베팅하는 게 맞다. 그죠? 그래서 경기 민감주 비중은 60% 이상. 네. 예. 뭐 배당주 이런 거 말고 예. 그렇게 가져가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에너지 관련해서 아까 말씀드렸는데 왜 화석연료 에너지를 20%만 들고 가고 신재생에너지를 80% 들고 가느냐 에너지 전체 중에서 2:8 비율을 네. 화석연료 그러니까 이건 레거시니까 그러니까 그렇죠? 화석연료는 이제 점차적으로 수요가 엄청나게 늘어나기보다는 네. 점점 줄어가는 게 맞죠 네. 반대로 신재생에너지의 수요는 계속 늘어날 거고 물론 지금 일시적으로는 신재생에너지 쪽에 좀 문제가 생겼으니까 풍력 쪽 이런 쪽이 그래서 화석연료에너지의 가격이 확 튀었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결국은 성장이 있는 쪽에 투자를 해야 되니까 오히려 네. 지금 신재생 또 담을 수 있는 좋은 찬스일 수도 있겠군요. 그쵸. 지금 벌써 튀고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봤습니다. 네. 네, 좀 뭐, 사셨으면 좋았을 텐데 사진 않아요. 아, 네. 좋게는 보는데 네. 사면 꼭 야, 방송에서 얘기하세요. 살돈이 없어 지금. 네. 네. 그다음에 한국은 신재생 에너지를 수소로 가더라고요. 네, 그래서 네. 뭐 관련 ETF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금융주. 금융주는 제법 괜찮아 보여요. 네. 예. 그래도 20% 뭐 25% 막 이렇게 늘리지 마시고 네. 한 10% 정도만 가져간다. 아. 이게 그 과거에 금융위기 터지기 전에 네. 그때가 정말 금융주가 좋았었겠죠. 네. 그죠. 네. 정말 그때가 전체 기업들의 이익 중에서 네. 금융주가 차지하는 비중이 30%까지 갔었어요. 아, 미국 전체 이익 중에서 시장에서. 아. 야. 그랬기 때문에 엄청 해먹은 거네요. 네, 금융주의 비중을 네. 거의 뭐 25%까지 가져가면 네. 진짜 많이 가져가는 거. 10% 정도 가져가면 제법 많이 가져가는 거예요. 네, 네, 네. 네. 근데 또 재밌는 게 중국은 어떤지 아시나요? 중국? 어떻게 되죠? 중국은 상해를 보시면 은행권의 이익이 전체 50%예요. 네.
그래서 참 조심해야 되는 거죠. 네, 네, 네. 네. 그게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중국을 투자를 하기는 하지만 항상 20% 이상으로 올리진 않아요. 네. 아. 네. 그래서 지금 현재 8대 2 전략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네, 선진국 네. 8, 신흥국 2. 예. 네. 그 중에서 그냥 미국과 중국만 투자를 한다면 미국 8, 네, 중국 2 이렇게 가져가고 있습니다. 한국 비중은 매우 낮으신 우리 네. 유동원 본부장님. 네. 아, 사실 유동 본부장님 저희 방송을 막 저희가 급하게 연락드릴 때도 있고 좀 장 안 좋을 때 위험할 때 이럴 때 이제 막 좀 어려운 부탁을 굉장히 많이 좀 드렸는데 네. 매번 이렇게 또 거절하지 않고 또 저희랑 함께 해주셔서 제가 유동 본부장님께 뭐 좀 드릴 게 없나 찾아보다가 요즘에 뭐 하나 내놓으셨더라고요. 유동원 글로벌 자산 배분 랩이란 걸 아마 하시는 것 같아요. 굉장히 랩고. 유명합니다. 아, 이게 랩이. 네. 예. 그래서 알고리즘을 잘 활용한 적극적 글로벌 자산 배분형 랩 시리즈. 요걸 제가 됐다는데 그냥 제가 한번 소개를 좀 해드리고 싶어서. 감사합니다. 예, 제가 뭐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유동원. 유동원만 검색하셔도 아마 나올 거예요. 네, 예, 유동원만 검색해 나오시는데 유동원 글로벌 자산 배분 랩. 아, 지금 요런 소개해 주신 그런 아마 비중으로 대체로 투자를 아마 하시는 걸로. 네. 저 예. 유한타 입사한 게 2019년 9월 1일인데 네. 9월 26일 날 런칭했습니다. 아, 그래서 이제 2년하고 이제 한 2년 한 달이 안 됐네요. 네. 이게 랩 상품이니까 내 계좌를 다 볼 수가 있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어떤 주식을 편입했는지. 네. 아, 그래요? 예. 네. 이게 펀드랑은 달리 틀립니다. 랩은 네 명이 계좌예요. 그래서 유 본부장님이 어떤 글로벌 주식을 편입했는지 클린랩처럼 안에가 다 보인다고 그래서 네. 랩인가? 네. 다 클린랩 싼다 랩. 그래서 싼다 네. 그래서 랩. 아, 랩도 싼 거예요. 네. 아, 죄송합니다. 아이고, 아이고. 우리 유동훈 본부장님의 글로벌 자산 배분 랩도 혹시 관심 있는 분들 뭐 해외 투자에 조금 자신이 없으시거나 아니면 조금 두려움 있는 분들은 이렇게 시작하시는 것도 뭐 최저가입 금액이 천만 원입니다. 아, 천만 원이면 돼요? 네. 천만 원이면 된대요. 나 그러면 유 본부장님이 포트폴리오를 어떻게 짰는지 다 볼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지금 이 얘기를 하는데 저 훨씬 디테일하게 보실 수 있겠죠. 그리고 운용 보고서를 보내주시죠. 저는 매주 아, 그래? 매주 보내주세요. 유동원의 투자 레터를 보내드립니다. 아. 20장짜리. 그러면 네. 당장 내일 가입하겠습니다. 그러면 저는 아유. 이렇게 되면 한 번도 쉬지 않았어요. 2년 동안. 아니 천만 원 내고 뭐 돈도 벌고 공부도 시켜주시고. 김민우랑 이별을 해야 되나? 알겠습니다. 하여튼 우리 유동원 본부장님의 글로벌 자산 배분에 하여튼 매번 저희 도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네, 감사합니다. 네, 또 저희 힘들 때 또 SOS 네. 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본부장님.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국내 최고의 기업 임원, CEO, 행정가, 석학들에게만 오프라인으로 제공이 되었었던 그 강의를 3프로TV와 송기령이 만나서 여러분께 최초로 공개합니다. 3프로TV 미래대학 데이터로 세상을 읽다. 데이터로 사람의 마음을 읽는 마인드마이너 송기령 부사장이 알려주는 우리의 현재 그리고 미래. 어떠한 강의에서도 느낄 수 없었던 투자의 인사이트를 발굴해보는 소중한 시간이 되리라 확신합니다. 데이터로 세상을 읽다. 지금 바로 3프로TV 앱에서 신청하십시오.